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최근에 저의 구독자님이자 앵무새 전문 업체인 브리더스 퀄리티 대표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커. 진짜 커. 이거 마트에서 파는 강아지 사료만한 크기입니다. 와, 진짜 크다. 3kg짜리네요. 비둘기 사촌을 구독하는 앵무새 업체다. 네, 일단 앵무새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된 업체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되었다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대표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들 잘 먹이겠습니다. 이 엄청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제가 아닌 저의 구독자님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저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런 좋은 일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채널의 주인이자 앵무새 전문가인 제가 직접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여러분 혹시 마버띵이라는 컨텐츠 알고 계시죠? 그 마버띵의 심화 버전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컨텐츠입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사연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그리고 당첨된 분에 한해서 사연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사료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브리더스 퀄리티 대표님의 마음도 그러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현실이다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딱 7분께 이 사료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사연을 제가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이메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살짝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연의 내용은 약 500자 내외 정도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짧으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연이 너무 길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해주시면 제가 좀 사연을 상담하기 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가명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될 경우에 배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집주소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남겨주시지 않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직접 배송해드린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끝나는 즉시 제가 직접 삭제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부담받지 마시고 편하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동물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일상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물이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도 괜찮고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동물 때문에 생긴 여러분들의 뭐 진학진로, 직장, 취미생활, 뭐 일상생활, 친구 문제, 가족 갈등, 뭐 연애 등등,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털어놔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진짜 잘 상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물의 종류 또한 굳이 새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강아지, 뭐 파충류 이런 동물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앵무새나 비둘기일 경우에는 제가 사육 상담도 직접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마음 놓고 보내주세요. 아무튼 지금 오늘부터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부탁드려볼게요. 안녕!